자, 강진구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강 아이고.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조금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예, 아닙니다. 예. 자, 28일이죠. 네네. 이 누굽니까? 김성태의 어머니, 스님, 네. 이모, 네. 또 쌍방울이 전주입니다. 이게 굉장히 네네. 중요한 사실 같은데. 예, 예. 임필순 씨에 대한 추적 취재 보도를 통해 왔고, 네. 그 녹취록을 공개하셨죠. 그렇습니다. 네, 좀 개요를 설명해 주시죠. 아, 사실은 이제 이분하고는 뭐, 취재 때문에 이제 그 만났던 건 아니고 저의 이제 그 후원자 그리고 이제 구독자의 관계로 만나서 한 오. 2년 정도 관계를 유지를 했었어요. 어, 그래요? 예. 그런데 이제 이분이 쌍방울 이제 김성태하고 이제 가까웠다고 한 건 어렴풋이 알고 있었는데 그 대북 송금 사건이 터지고 난 뒤에는 우리가 제가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더 가까운 그리고 사실 이분이 뭐 지금은 부인하고는 있습니다만 거의 양어머니처럼 네. 따르는 존재라고 하는 걸 알고 있었고 예. 그래서 아 이분을 상대로 사실 이분이 김성태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긴 할 텐데 그동안에 저하고는 이제 개인적인 그 후원자 또 구독자의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불편한 질문이 될까 봐 그렇죠. 망설이다가 제가 전화를 걸었어요. 예. 그런데 그분도 예. 이제 저를 신뢰하고 설마 자기가 나한테 이제 했던 얘기를 이제 방송을 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자기가 알고 있던 진실을 다 털어놓은 겁니다. 그러면서 진짜 대충 예상했던 대로 김성태가 검찰의 압박, 본인을 죽이고 기업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압박 때문에 할 수 없이 검찰에 협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와 함께 네. 그 쌍방울 대북 송금이 진행됐던 과정들을 그건 주가 조작 아니 저 이재명하고는 전혀 무관하게 쌍방울이 히토리를 독점하기 위해서 북한의 히토리를 독점하기 위해서 했던 과정을 너무나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었는데 제가 그분하고의 개인적인 인간관계 때문에 이거 공개를 못하다가 네. 그 지금 이제 이화영 2심 항소심 결심 공판을 앞두고 며칠 안 남았죠? 오늘입니다 오늘. 오늘이에요? 네, 오늘. 내일 아니고요? 아, 나도 내일인 줄 알았는데 오늘이더라고요. 아이고. 그래서. 결심 공판 전에 이걸 내가 공개해서 공개해서 그래서 이거는 증거로 제출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다행히 이게 이제 증거 제출이 됐어요. 예, 변호인 하고 이제 접촉을 해서 변호인이 네. 이걸 이제 속기록으로 풀어가지고 예, 증거로 제출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재빨리 움직이셨네요. 그런데 임필순 씨라는 사람이 김성태하고 관계가 어느 정도? 지네요. 그게 이제 중요한 거 같아요. 네네. 지금 이제 저희가 녹취 파일이 공개되고 난 뒤에 김성태 네. 씨가 이제 네. 어제 그 모 유튜버하고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김성태가요? 네. 그러면서 이제 김성태 씨는 나는 그분의 이름이 이제 임필순인데 네. 임필순 씨를 모른다. 모른다. 그냥 뭐 어제 스쳐 지나가서 하면서 만났을 수는 있지만 저는 모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분이 저한테 사실은 성태 얘기해요. 김성태 이름 나오면. 저하고 어쩌다 전화 통화 한 번 한 게 아니고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김성태를 자신이 안다고 얘기를 했고 네. 그리고 공개된 녹취 파일도 보면 성태가 나를 어머님이라고 불러 어머니 또 이모라고 어떤 데는 부르기도 하고 또 그분이 속세에 살지만 머리가 끈 또 스님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스님이라고도 한다고 하는데 김성태 씨는 뭐 임지순을 모른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10월 3일 날 또 김성태 씨를 상대로 인터뷰를 한 적이 있고요. 아, 며칠 10월달 초에요? 10월 3일 날. 근데 그 인터뷰 때 이번에 이제 그 이름을 얘기를 하니까 잘 모른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네. 좀 몇 가지 설명을 하니까 그리고 뭐 거의 어머님이라고 얘기한다는 아들처럼 생각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아 제가 그러니까 어머님처럼 따르는 여사님들이 7명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간접 시인을 했구나. 그러니까. 아 그리고 거기 더 나가서. 아, 홍성의 그 저기 사찰을 가지고 있는 그 분인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아. 그래서 제가 저보다 저하고 이제 또 들었던 게 있으니까 저 말고 또 저희 또 아내하고도 네. 물어보니까 홍성의 사찰을 가지고 있는 거 맞다고 했어요. 아.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최소한 어느 정도 가까운지는 모르지만 김성태 씨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고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이 방송을 하기 전에 이미 많은 얘기를 들었지만 이 조카들이 또 큰 사업가예요. 그래요? 네. 그래서 그 조카들이 그 투자한 회사 설립한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에 이분이 한 500억 정도 돈을 투자하신 분이고 임필순 씨가. 네. 그러니까 쌍방울 전주라는 게 맞군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그 이 녹취 파일에도 나와요. 네. 그 조카가 우리 저 김성태를 이렇게 후원해 주는 사람이다라고 하는데 말이 후원이지. 그건 뭐 투자한다는 거지. 후원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예. 네. 그리고 실제로 이제 김성태가 이 대북 사업을 위해서 그 뭔가 기업을 인수하려고 할 때 직접 조카가 베트남에 뭐 공장도 가서 보고 그랬다는 얘기. 자, 그러면은 이 임필순 씨의 그 얘기에 따르면은 김성태가 어느 정도로 검찰한테 회유 압박을 받았던 거예요? 기업이 거의 개털됐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 저한테 두 가지 점에서 얘기를 했는데 네. 우선 첫 번째로 이화영 그 전 부지사하고 예. 매우 유사한 협박을 했어요. 아, 그래요? 그리고 뭐 유동규를 상대로 협박했던 내용을 매우. 그러니까 징역 10년, 20년 정도도 다 상신 살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사실은 이제 김성태 그 저 전 회장 입장에서는 자기가 징역살이 하는 것보다 기업을 지키는 게 굉장히 그래서 태국에서 압송돼서 올 때도 첫 마디가 변호인들한테 기업이 망하게 하면 안 된다. 기업을 우리가 그렇지. 그 얘기를 했다는 거 같은데 검사들이 그 김성태를 압도할 때 10년, 20년 당신 살 거고 그러고 나오면 회사가 다 망가져 있을 거다. 아. 그런 얘기를 그런 식으로 협박을 했다는 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 쌍방울의 주력 기업이 SBW라고 네. 생명과학 지금은 이름을 또 뭐 퓨처테크인가로 바꾼 것 같은데요. 네네네. 그 회사가 오랫동안 이제 상장 폐지에 있었는데 그 저 김성태가 이제 그 검찰의 협조를 이제 하면서 네. 또 거기도 호재성 공시를 계속 축적하면서 거래 정지가 거의 풀릴 거로 다들 예상하고 있던 그 이틀 전에 네. 갑작스럽게 거래 정지를 다시 시켰다는 거거든요. 그 결국은 그 수사에 협조는 했지만 이재명에 대해서 완벽하게 유죄 판결을 받아낼 때까지 검찰 입장에서는 그 김성태가 그 생명처럼 생각하고 있는 그 회사의 정상화 그걸 막아버린 목줄을 쥐고 계속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 하셔서 네. 저는 이해가 갔어요. 그런데 이제 그 뭐죠? 이 김성태가 이재명을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고 통화한 적도 없다. 이런 얘기를 임필순 씨가 한 거죠. 네네 네. 했어요. 그러니까 네, 그건 문제입니까? 예. 그게 이제 쌍방울의 대북 사업은 어떻게 진행됐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본인이 이제 쭉 설명을 하면서 워낙 잘 알고 있군요. 네. 그 재원 때 첫 번째로 얘기했던 게 네. 그 경기도하고 상관이 없다고 얘기하는 게 얘가 북한의 시토류를 선점을 하려고 중국에 출장소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 출장소에 뭐 저 누구를 이제 네. 책임자로 임명까지 했다고 얘기하면서 예. 그런데 경기도하고 무슨 놈의 상관이 있냐 이런 얘기를 하면 시작한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고 아니 이재명은 네. 경기도하고 상관도 없는데 무슨 이재명하고도 무슨 상관이 있냐 결국 이 정치적으로 이재명을 그 김성태 주변에 그 경기부지사 했던 이화영이 있으니까 이걸 억지로 엮어서 이제 이재명하고 올가맨 거지 이재명 경기도 이재명은 아무런 상관도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네. 그래서 제가 그거 김성태로부터 직접 들으신 얘기예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분이 알아요. 나는 알아요. 라고 얘기하면서 그렇지만 지금은 다 얘기할 수 없다. 그리고 자기가 김성태한테도 너는 이제 정권이 바뀌면 진실을 다 얘기해야 된다. 자기가 그렇게 타일렀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거 어쩔 수 없이 김성태도 지금 네. 완전히 낚여 있는 거군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렇죠. 그분에게 완전히 엮여 있는 거고 그 36분 정도 통화인데 그걸 직접 들어보시면은 네. 이분이 그 쌍방울의 거의 그 내부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얘기들을 다 알고 있어요. 예. 물론 이제 그 중에는 일부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도 있긴 하지만 네. 그 야 여든 노파가 그 조각조각 흩어져 있는 언론에 보도된 사실을 쌍방울의 대북 사업이라고 하는 걸로 제가 뭐 사전에 준비된 인터뷰도 아니고 갑자기 전화를 걸어가지고 안부 인사를 하면서 물어봤는데 줄줄줄 나온단 말이에요. 36분간을. 이야. 이게 가능한 얘기네. 내부자로서 자기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게 아니라면. 네. 그런 차원에서 이분이 경기도가 무슨 상관이 있고 이재명이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하는 얘기를 결코 가볍게 들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상관이 없죠. 실제로. 실제로 상관이 없어요. 실제로 무슨 상관이 있어, 이재명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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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 사람이 무슨 이재명 대표가 당시 물론 좋은 시절이었겠지만 남북 관계가 북미 관계가 그렇죠. 뭐 이재명 대표가 무슨 뭘 대북 사업을 주관하는 부처의 장이야 뭐야. 네. 그냥 경기도 지사인데 그렇죠. 지방자치단체장인데 이제 네. 그걸 갖고 검찰이 그러니까 이 김성태를 김성태를 통해서 네 사업 망가진다. 라고 겁박하고 협박해서 이재명 대표를 너 도와줬다. 네. 이재명 대표가 방북하는데 뭐 돈도 네. 주고 네. 그리고 만났다. 전화 네. 걸었다. 뭐 네.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결국은. 그리고 이제 내가 이분의 말을 이제 신뢰하게 된 거는 네. 그 대북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떤 언론에도 보도가 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우선 하나 아까 중국 출장소를 설치하고 중국 출장소의 책임자로 그 최우향이라고 있습니다. 네. 김만배가 출소할 때 그 오토바이를 타고 헬멧을 네. 쓰고 나타나가지고 그 김만배를 기자들을 따돌면서 이렇게 오토바이 태워서 사라진 사람이 있어요. 그 예. 뭐 오토바이맨 헬멧맨 뭐 이렇게 얘기한 사람인데 이 사람을 책임자로 거기다가 그 섭외 라인이라고 보통 얘기 이분은 표현을 했지요. 네. 그건 언론에서도 어떤 보도가 된 바 없어요. 그럼 뭐 어떤 중요성이 있는 겁니까? 김만배까지 등장하는데? 그리고 그러니까 일단은 첫 번째로 이분이 언론에서 보도된 얘기를 마치 자기가 내부에서 들은 것처럼 포장할 수 없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렇지.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보면 여기 김만배가 나오잖아요. 여기. 글쎄 말 왜 나오는 김만배가? 그 왜 나온지는 저는 알 수는 없는데 예. 그 자금 흐름을 보면 대장동의 김만배가 2019년 4월 달에 박영수 사촌을 통해 가지고 이 KH그룹이라고 하는 걸로 돈 100억 중에 50억이 흘러들어가는 게 나옵니다. 예. 이건 언론에 다 보도가 된 거예요. 예. 그 50억을 그 받아가지고 쌍방울 김성태가 운영하는 그, 그 인베스트먼트 그 투자회사가 있어요. 예. 거기다가 돈이 들어갑니다. 그게 2019년 4월이에요. 예. 그 2019년 4월 달에 쌍방울이 북한 쪽에다가 돈을 건넵니다. 그게 뭐 300만 불인가 300만 불. 일단 돈을 건넨 시기하고 정확히 일치해요. 일치해요. 그래서 결국 대장동에서 나온 돈이 KH그룹을 거쳐서 쌍방울 거쳐서 나간 걸로 저희는 충분히 의심이 되고 중요한 건 그 돈이 흘러가는데 관계됐던 KH그룹의 두 개 회사가 있습니다. 네. 이 두 개 회사가 저하고 이분 입에서 나온 거예요. 임필순 씨 입에서. 네. 저하고 통화해서. 네. 그 이 두 개 기업이 하나가 저 장원테크라고 하는 곳이고 하나가 KH건설이에요. 네. 근데 장원테크는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북한의 희토류를 개발하려면 마그넷 사이트 그 중에 예. 마그네슘 첨단 가공 기술을 가진 기업입니다. 그게 장원테크입니다. 그리고 KH는 그 KH건설은 북한의 희토류 매장량을 측정하는 거죠. 아. 그래서 장원테크를 먼저 인수를 시도를 했는데 네. 그 인수하는 과정을 자기가 이분은 그렇게 들은 것 같아요. 실패했다. 예. 다른 기업한테 뺏겼다. 그런데 그 창원테크를 인수해간 기업이 나중에 히토리 매장량을 측정하는 그 KH건설이라고 있거든요. 거기를 같이 인수하자고 와서 같이 인수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쭉 해보니까 장원테크는 그 KH그룹에서 인수를 한 걸로 돼 있는데 그 장원 혼자서 KH그룹이 단독으로 인수한 게 아니고 투자 그 조합이랑 같이 인수를 했는데 그 투자 조합의 대표가 네. 그 쌍방울 대북 사업을 추진하던 그 단톡방이 있습니다. 그 예. 단톡방의 방장 박철준 씨라고 하는 건데 예. 완전 새로운 이름이 많이 나오죠. 근데 그 박철준 씨는 사실상 김성태가 또 아끼는 김성태의 신복입니다. 그런 네. 사람이 네. 대표로 있는 투자 조합이 KH건설과 함께 장원테크를 인수하고 장원테크 이후에 인수한 후에 이 북한의 매장량 저 히토리 매장량을 측정하는 KH건설 인수한 예. 이분이 그대로 다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개 기업을 통해서 대장동 돈이 쌍방울 김성태를 통해서 흘러갔고 그 시기가 2019년 4월 북한에 돈이 건네진 시기하고도 정확히 일치합니다. 박영수하고 연관이 있는 건 아닌가? 그거? 박영수하고 연관이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그 대장동 김만배가 아까 얘기했던 100만 불이 100억 원을 예. 흘릴 때 중간 유통 경로가 그 박영수의 사촌인가 그래요. 외사촌인가 거기를 통해서 돈이 흘러갔거든요. 이것도 또 뒤집어 씌우는 거 아니야? 저는 뒤집어 씌우고 있는 거라고 강한 의심이 듭니다. 그러니까 대장동도 이재명한테 뒤집어 씌운 거 아니에요? 결국. 그렇죠. 이 비디오 네. 중간중간에 그 캡처한 그 사진 같은 거 있으면 올려주세요.
아. 네. 자, 그럼 이제 히토류라는 거 주가 조작 얘기 좀 해주세요. 주가 조작 쌍방울이 어떻게 주가 조작을 한 겁니까? 그러니까 쌍방울의 주가 조작은 이제 애당초에 이 대북 사업의 핵심은 나노스라고 하는 네. 그 기업인데 이 나노스가 거래 정지 상태였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뭐 동전주라고 흔히 얘기하죠. 이걸 쌍방울에서 2016년 말에 네. 2011년 초에 그걸 인수를 합니다. 그 인수를 하면서 그 전환사채를 발행을 해요. 네. 전환사채를 이제 뭐 주당 100원에서 500원. 예.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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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원이나 500원을 주고 한 주에. 예. 근데 이게 그 주가가 많이 뛰면 뛸수록 전환사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엄청난 시세 차익을 보게 되죠. 네. 근데 이게 그 어쨌든 나노스를 그 사가지고 쌍방울로 본격적으로 대북 사업에 뛰어든 거예요. 그러면서 대북 경협주로 나노스가 그 북한하고 미국 김정은과 그 트럼프 정상회담 얘기도 나오고 막 무르익을 때 이 대북 경협지들이 다 치솟았잖아요. 예. 그 중에 하나가 나노스인데 나노스는 무려 얼마까지 치솟았냐면 11,000원 정도까지 치솟았어요. 아, 1,000원, 2,000원 하던 게 100원. 100원, 100원이라고 했지 아까 미안해. 그러니까 한 주에 야. 한 주에 100원 주고 살 수 있는 전환 사채를 가지고 있는 분은 주식이 11,000원까지 올라오면 몇 배입니까 시세 차익이? 만 배? 아니 100배 아닙니까? 100배. 1,000배. 그래서 그 시가총액 그게 1조가 넘어갔어요. 예. 한때 그 나노스가. 그리고 그 나노스가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하려면 그 북한하고의 경협이 필요한 거죠. 네. 그래서 그 북한하고 이제 경협에 있어서 가장 그 유망한 것이 이제 북한에 있는 히토류를 선점하는 거였고. 히토류가 이제 그 저기 쓰이는 거죠. 저 어디야? 뭐 초경량학급 뭐 이런 거예요. 뭐 테레비 뭐 휴대폰 뭐 이런 거에 아주 얇고 가늘면서도 무겁지 않고. 근데 이 나노스가 대북 경협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네. 아까 그 임필순 씨가 얘기했던 네. 두 개 기업 마그네슘을 가공하는 기술을 가진 장원테크를 예. 인수하고 그다음에 매장량을 측정할 수 있는 KH 건설을 인수를 해간 겁니다. 이게 차례차례. 그러니까 그걸 한 거네. 그렇게 그냥 쌍방울은 네. 그 경기도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거기에? 아무 상관 KH 건설과 네. 그래서 장원테크가. 제가 이 얘기는 아직 조금 더 파고 들어가긴 해야 되는데. 네네. 사실은 경기도보다는 국내에서 굳이 따지자면 전라남도가 더 가깝습니다. 왜 그래요, 그건 또? 전남은 실제로 그 도에서 그 2018년 그 7월 달 그러니까 쌍방울이 본격적으로 대북 사업을 막 네. 띄울 때 예. 자기네가 북한의 그 전라남도에서 마그네사이트 히토류를 도입해서 거기를 첨단 그 가공지구 기술을 만들겠다 자체는 그런 걸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쌍방울 대북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가 조작을 하기 위해서 만든 그 단톡방이 있는데 네. 이 단톡방에서 전라남도라고 얘기는 안 했지만 예. 전라도 공무원하고 우리 회장님이 이번에 해외 출장 나간다라고 하는 얘기가 언급이 돼 있습니다. 그때는 남북관계가 좋고 북미관계가 좋을 때니까 그때가요. 당연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런 출하를 예. 했겠죠. 그래서 저희가 거꾸로 지금 예. 전라남도 쪽에 그 민감한 그 시기에 그 도 차원에서 저 북한을 또는 뭐 그러니까 예, 북한을 방문한 적이 있는지 이걸 지금 정보 공개를 요청을 해놨는데 그때 전남도지사가 누구였지? 아 전남도지사는 뭐 다른 분이긴 한데 근데 이제 뭐 그 이낙연 뭐 그 당시 총리가 이제 그만둔 직후에 아 그래요? 얼마 안 된 시기죠. 네. 그리고 실제로 뭔지 모르지만은 네. 이제 쌍방울과 함께 대북 사업을 같이 추진했었던 네. 김성태와 샴상동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배상윤이라고 있습니다. KH그룹. 예, 예. 언론은 거의 주목을 하지 않는데 저는 그 두 사람이 같이 추진했다고 보고 이 배상윤 씨가 거의 뭐 그 저기하고 같은 고향입니다. 이낙연 전 총리하고. 네. 그림이 대충. 이낙연님 경기장이 먼저 하셨어요. 내가 안 했어요. 네. 그리고 이낙연 전 총리하고 뭐 깐부라고 할 수 있는 그 신원용 변호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쌍방울.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그 배상윤 있는 KH그룹에 뭔가 사회이사로 걸치고 있어요. 구린내가 좀 나는 것 같은데. 네. 입 조심해야겠지. 하여튼 간에. 예, 예. 야. 그래서 저희는 검찰이 사실은 그 이재명 이걸 방북 비용 대납으로 갑자기 이걸 네. 빌드업을 해서 그렇지
김성태가 태국에서 그 2013년 초에 1월인가요? 그 네. 압송되기 직전까지 무지막지하게 그 쌍방울의 주가 조작에 초점 맞춰서 수사를 했어요. 그렇죠. 지금도 언론 기사 찾아보면은 맞아요. 김성태가 오기 전까지는 검찰은 주가 조작 수사하고 있었다니까요. 예. 어. 그러다가 갑자기 방향을 바꿔가지고 변호사비 대납. 원래는 변호사비 대납을 파면서 그게 20억. 그게 막히니까. 막히니까. 2차로 쌍방울의 주가 조작을 가지고 수사를 시작했던 거고요. 아. 수사를 시작을 했던 건 물론 타깃은 그때도 이재명한테 있었어요. 왜 그랬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나노스라고 하는 걸 만들어가지고 그 처음에 전환사채를 발행했다고 하잖아요. 예. 전환사채를 100원짜리 뭐 500원에 사들인 그 제우스 투자 조합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예. 그 투자 조합의 조합원 중에 한 명이 이화영 전 부지사의 아주 가까운 측근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걸 잘 엮으면 이재명까지 갈 수 있다. 그리고 거기를 줄기차게 팠는데 이것도 안 된 거야. 안 된 거야. 안 된 거니까 이제 그냥 김성태가 오고 난 뒤에는 이제 방향을 뭐 이재명 그리고 이제 김성태 입장에서는 주가 조작 묻어주고 딜이 가능하잖아. 아, 그러네. 주가 조작 묻어준 대신에 너희들 대북 사업은 주가 조작이 아니고 이재명과 이화영의 권유에 따라서 한 거다. 한 거로 그렇게 가자. 자. 서로 윈윈은 좋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 검찰이 감추려고 했었던 쌍방울의 네. 주가 조작을 이제서부터 관심 가지고 파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그 범죄였으니까 결국은. 예, 그 어마어마한 범죄를 제가 이번에 임필순 씨하고 인터뷰를 통해서 그 저 내막. 네. 예, 이 다 저는 드러났다고 봅니다. 그래서 장원택 KH 건설이라는 두 개 회사를 중심으로 해서 아까 처음에 얘기했었던 전환사채 발행했었던 나노스 이 관계에서 그리고 지금 검찰이 지금 전혀 이 대북 사업에서 존재를 네. 드러내지 않는 KH 그룹의 배상윤이라고 하는 사람. 예. 그 사람이 뭐죠? 이모 지사와 가깝다는 사람. 예, 거기를 예, 좀 다시 파면은 어마어마한 실체가 저는 드러날 거라고. 그 주가 조작은 검찰에서 다 수사한 거 아니에요, 그거? 다 한 거예요. 다 한 거죠. 네. 그리고 수사 보고서에도 처음에 작성한 게 쌍방울은 예. 대북 사업이 주가 조작을 위한 것이었다고 본인 스스로 수사 보고서에 적은 게 있어요. 거기 이제 취재하신 대로 전남도가 네. 상당히 관련이 있다. 네, 전라남도까지는 뭐 검찰은 거론까지는 안 했는데 저는 전라남도가 왜 정보 공개를 안 합니까? 저기 공무원들을 출장을 보낸 걸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그때 도지사가 이낙연이었다는 아니요, 이낙연은 아니고 아니었어요. 네, 그 김영록 지사기 한데. 아, 김영록 지사기 한데. 예. 근데 이낙연 지사 있을 때 그 관계를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결국? 아닌가? 어쨌든 그 당시에 총리로 있었잖아요. 아, 총리. 그 당시 총리로 있었잖아요. 아, 그때 대단 총리. 그리고 이낙연 그 아까 얘기했던 대로 쌍방울 김성태 그 이 비즈니스계의 샴 쌍동이라고 일컬어지는 분이에요. KH그룹의 배상윤은. 이 두 사람이 같이 공동으로 대북 사업 같이 한 거예요. 근데 배상윤이라는 사람은 언론에 전혀 고론이 되지 않잖아요. 글쎄 말이에요. 근데 이 두 사람이 북한에 가서 도장 찍을 때 같이 가서 그 저기 그 홍보 영상도 찍고 북한 사람들 앞에서 스피치도 김성태 한 번 하고 배상윤도 한 번 하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근데 이걸 지금 거의 검찰이 지금 파묻어두고 있어요. 근데 그 배상윤을 파면 네. 그 전라도와 전라남도와 그다음에 이낙연 총리와 가까운 인물들이 그냥 쏟아집니다. 그리고 쌍방울 입장에서 2019년도에 다음 대선을 보고 배팅을 하면 이재명이겠습니까? 이낙연이겠습니까? 이낙연이겠지, 총리인데. 이낙연 총리 그 당시에 이재명 지사는 그 유죄판 그 저 고법에서 맞아요. 유죄 판결 받아가지고 정치생명이 오늘 내일 하는 사람이에요. 맞아요. 그런 사람에게 그 배팅을 한단 말이에요. 바보가 아닌가. 그때 이낙연이가 더 지지율이 높았어요. 그리고 당연하죠. 여론조사에서. 아, 자, 하여튼 시간이 좀 거의 다 된 거. 네. 마지막으로 종합정리를 해주시죠. 네. 지금 뭐. 아, 그러니까 저는 뭐 그 지금 이제 대북 사업으로 이재명 대표를 엮어놓으려고 하는 검찰의 네. 시도는 거의 저는 이제 파산 선고 났다. 그리고 사실 저는 이제 개인적인 관계 때문에 제가 이번에 임필순 녹취록, 앞으로 이게 임필순 게이트로 발전할 거로 보는데. 아, 그래요? 임필순 녹취록을 개인적인 관계 때문에 고민하다가 이제 네. 공개를 했고. 그리고 이 임필순이라고 하는 분이 이 녹취록을 제가 공개하기 전에 이제 이분이 저하고 이제 개인적으로 가까우면서 선물들을 좀 한 게 있거든요. 아, 예. 예, 그걸 가지고 네가 그걸 공개하면 사실상 자기가
내하고 선물 그 뭐 김영란법 위반 이런 거죠. 그런 걸로 사실상 이제 다 공개해서 사회적으로 당신을 좀 매장시켰다는 협박까지도 하고 했었어요.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고민을 했지만 내가 그건 다 감수하겠다. 아. 그렇지만 내가 기자로서 내가 해야 될 일을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공개했고 이 이후에 지금 엄청난 공격이 저에 대해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뭐 마치 저 이제 비리 뭐 이제 부정한 기자인 것처럼 지금 뭐 엄청난 공격이 쏟아지는데 아 뭐 저에 대한 개인적인 평가보다는 제가 공개했었던 그 녹취 파일에 좀 그렇지 집중을 기자인데 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차원으로 저희들도 항상 강 기자님 네. 대하고 있고 제 직망에 뭐 이제 하여튼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저 건강하고 생산적인 좀 토론을 하자 그렇게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하여튼 저를 잘 이해해 주시고 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당한 공격이 들어오는데도 계속 저희의 보도한 내용들을 다시 이렇게 공론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는 우리 유영아 TV에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불러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자, 강 기자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